자, 이제부터는 이제 특이사항에 관련된 건데요.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뭐냐면, 이러신 경우 있어요. 아직 사업자가 없는 상황.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 공부방 하시는 경우도 있고, 과외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건보료가 걱정되신 건데, 피부양자 자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뭐 부모님이나 뭐 이제 가족의 밑으로 이제 들어가서 피부양자이신 상태가 있는데, 어쨌든 과외를 하시던 뭘 하시던 소득이 생기고 있으니, 원래대로 따지면 의료보험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세금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거를 피부양자를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혹시 다른 절차는 절세할 수 있느냐? 피부양자라고 하는 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뭐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피부양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 다니고 아내가 공부방을 해요. 네. 또는 가외를 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거죠.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서 바로 빠져요. 바로 빠져요.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물론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소득이 0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득이 0이냐? 마이너스 신고하면 돼요. 마이너스. 그 경우가 있고,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 없다는 것은 뭐 학원 강사들, 네. 이런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이 없죠. 이런 사람들은 연간 500만 원까지는, 연간 소득 금액이 5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잠시만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데, 뭐 남편이 월급쟁이에요. 네. 그러면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원 강사라니까 소득은 발생하겠죠. 본 개인 소득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 연간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면 남편 밑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피부양자로. 여기서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번 돈이 500이 아니라 그 번 돈에서 경비를 다 뺀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2천만 원을 벌었는데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서 이것저것 경비가 뭐 1,600만 원 들어가서 내 순이익으로 400만 원 신고됐다. 그럼 그 4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하니까 괜찮다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분명히 월급을 이게 얘기하신 대로 연간 500이 넘어가는데 의료보험을 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많죠. 네. 제가 봤을 때 의료보험 100% 징수돼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 실제로 그러니까 번 돈에서 경비를 뺀 게 500만 원 이하면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어떻게 보냐면 1년에 2천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봐요. 1년에 2천만 원 벌면 경비를 한 1,500만 원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500만 원 이해가 되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500만 원 밑으로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대략 연간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있고 2천만 원 넘으면 계속 남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가 있는 짓을 어떤 걸 한 거예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새로운 사실이네요.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분 같은 경우 또 질문하신 게 만약에 뭐 남편이 사업하신다고 쳐요. 네, 남편은 사업을 하시고 이 질문하신 분은 예를 들면 본인은 이제 공부방 하시는 거라고 따졌을 때 사업자가 없고 그러면 남편 회사 밑에 자기를 직원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본인이 공부방을 하신다. 그러면 연간 500만 원이 넘어가도 복잡한가? 아니요. 남편 회사에 직원으로 갔다는 것은 남편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피부양자가 아니라 그냥 가입자예요. 건강보험 가입자. 근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공부방 하시면서 소득이,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딘가 한 군데 적을 두고 예. 있다면? 그러니까 일단 건강보험만 생각하면 네.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죠. 네. 두 개가 중복이 안 돼요. 네. 중복이 되면 무조건 직장 가입자가 우선이에요. 네. 우선. 다만,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우리 회사에 A하고 B 두 명 있어요. 직원이에요, 직원. 네. 둘 다 월급에 300만 원이에요. 네. 300만 원. 둘 다. 네.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A는, 네. A는 똑같이 월급은 300인데 아버지한테 빌딩을 물려받았어요, 빌딩을. 그래서 1년에 임대소득이 1억 있어요. 네. 임대소득이 1억. 어이구야. 그래서 A는 월급뿐만 아니라 임대소득도 있어. 네. 근데 둘이 건강보험은 똑같아. 이런 이게 불합리한. 그렇죠. 불합리하죠.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몇 년 전에. 근로소득 외에 네. 다른 소득이 있으면 네.
그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또 한 번 부과돼요. 또 한 번. 그 다른 소득이라고 하는 게 연간 3,400만 원 이상일 때예요. 연간 3,400만 원.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를 하더라도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이 있으면 건강보험 또 낸다. 또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는 원칙은 자기 월급에 대해서만 내는 게 원칙이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그렇죠. 연간 3,400만 원 이상이면 추가로 내요. 이게 올해 지금 또 개정될 예정이에요. 이게 3,400이 아니라 2천만 원으로 줄 예정인데 아직 법은 통과 안 됐어요. 연간 3,400만 원이라는 거는 비용 처리하고서 남은 순이익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매출로 따지면 한 5천 정도 해도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기 곤란해요. 예. 왜냐면 사업의 종류마다 다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거의 없죠.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